컨디션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좀 졸린 거 빼곤. 드디어 리저널 당일이십니다. 그러게요. 아 근데 지금 어저께 갑자기 배 쪽에 두드러기가 좀 올라와가지고 아, 다이어트 막바지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배 살짝 안 가라앉네.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긴장되십니까? 긴장? 긴장... 뭐 대회장 가봐야지 올 것 같은데 지금 뭐 딱히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보다 탄이 이건 안 묻어난다. 어제 이불 보니까 이불도 깨끗하던데? 그제 막 끈적끈적해가지고 잠은 잘 주무셨어요? 나 잘 잤지? 어제 몇 시에 잤어? 거의 한 10시? 11시? 그때쯤 자가지고 근데 한 2시 반쯤에 깼어 한 번. 아 3시에 깼구나. 3시에 깨가지고 그때 한 끼 더 먹고 그러고 좀 있다가 한 4시? 5시쯤 자가지고 이제 7시쯤에 일어났어. 잠은 잘 잤는데 아 졸리다. 사람이 이게 잘 먹어야 회복이 잘 되는데 화장할 때 이 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로 치는데 자꾸 눈을 떼라 눈을 치면서 눈을 떼라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 봐봐 뭐 유용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유용이 이렇게 깨들어 색은 괜찮은 거 같은데? 응 여기랑 여기 살짝 이거 부었어. 어제 근데 이거 밑은 뭐 보드팬츠를 입을 거니까 신경 쓰면 되겠지. 아,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막 그러면 두드러기가 저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그거 아닐까 싶은데 나도 한번 저런 적 있긴 한데 간지럽진 않아? 네 간지럽진 않아. 은근히 강력하다. 어? 근데 나 지금 색깔 괜찮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여기 아파? 아직 두드러기 때문에. 빠진 걸 같네 생각보다. 가려워? 가렵지는 안 돼요. 여기가 살짝 뭐 좀 가렵다고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데 딴 데는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긁은 것 같지는 않고. 네. 왜 그러지? 긁으면 안 돼. 네. 괜히 부으면 또 껍데기 두꺼우면 다 붙었는데. 화장실 가고 저 물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뭐 드시는 거예요? 부스터랑 염분. 안 짜? 네? 안 짜? 짜냐고요? 어. 안 짜네요. 그건 글렀구나. 맛있다. 겁나 넣는다. 안 짜다고? 네. 얘 잘 받아. 물고기야. 잘 먹어.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짜는데. 짜고 막 괴로워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 이따 끊다시. 조금 더. 아우, 짠데? 짜? 그치? 안 짤 수가 없는데. 너도. 됐어. 코로나 걸린 적 있냐? 아, 있어. 근데. 시장권이 4개. 네, 이건 선수. 아. 이거 차셔야 돼. 아, 선수도 이걸 찍어. 아씨. 천천히 나이프 다 하고. 잘 올라오겠어. 느낌이 좋아. 슬리퍼 없어? 잠깐만. 발만 하얗으면 그거
어? 슬리퍼. 아, 일단 조회수는 많이 나올 것 같아. 할만하면. 슬리퍼 갖고 와? 잠시만요. 시선팩. 난 찾아. 아이바스 슬리퍼 갈 거면 지금 그냥 그때 갈 거. 우차야. 좋아. 로딩을 잘하면 운동하고 싶어지네. 빨리. 운동하고 싶어? 어? 빨리 펌핑 쳐보고 싶지. 그런 느낌이 나요. 배가 좀 힘겨워서 그렇지. 컨디션 지금 괜찮아. 와, 자연 건조 되겠다. 어, 그래도 그래도. 옷 입은 느낌이야. 무슨 무슨? 아, 기호가 가까이서 보면 작은 몸이 아닌데 영상 보면 되게 말라 보여. 중요한 건 이제 볼 때 커 보여야 되는데. 아, 펼치면 커. 그리고 등 캐릭터가 확실하니까 백에서 좀 점수 많이 먹어야지. 팔이 얇고 거대해갖고 내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니, 작은 덩치가 아닌데 너무 작게 나가서. 아니, 먹어야 돼, 이게 맞아. 이거 팔꿈치랑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사내서. 후 더 빼야지. 그 그것도 있잖아. 허리 돌리는 거 얼마큼 돌리는 게 좋을지 두 가지가 보여주거든. 거기서 많이 틀어야지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다 당겨서 좀 부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자세를 오래 있으면 자꾸 진화할 것 같잖아. 그때 경기 운영을 해야 돼. 한 번씩 그냥 살짝씩 바꿔줘. 후. 거기 소리 질러도 되냐? 어, 똑같아? 어. 그냥, 그냥 어디서인가 모르게 후! 그러면 그냥 하면 돼. 그래, 그렇게 후. 지금 딱 좋아. 그래, 후! 어. 딱 내 소리가 돼, 후!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안 보이면 형이 모자 벗고 있을게. 거기 보면 돼. 와이프가 달아줘야지. 그래도 사람 조금 많아졌네. 그럼 안에서 눈치가 찍었는데. 카메라맨. 네? 아, 지금 켜져 있구나. 누가 켜놨지? 아.
참가번호 64번 정기호.
face the back. Face the front. Switch places. Okay, one more time. Let's face the back. And face the front. Alright,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맨즈 피지크 오버롤 2위 64번 정기호 축하드립니다. 기분 좀 어떠십니까? 그냥 첫 번째 숙제 그냥 좀 잘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지금 또 갑자기 머리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2주에 이제 AGP 또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시합이 사실 제일 부담스럽긴 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대가 훨씬 큰 대회라고 생각하고 이건 지역 대회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사실 리저널이나 본대회나 부담감은 똑같았거든. 그러니까 첫 대회가 사실 더 긴장 많이 됐지. 그래서 긴장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보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거대로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오늘만 쉬고 쉰다는 게 막 편하게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만 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쉬고 내일부터 다시 해서 2주 동안 잘해서 뭐 입상이 목표라기보다는 그래도 요거보단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2주 후에 올해 대회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Be who you are and you'll be enough if you're